주력 정보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한 본부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부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저는 오늘 이제 현대미포 조선이랑 재룡전기 그리고 진성 TNG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기업들 이번 주에 조금 주력해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조선업이랑 이제 변압기 쪽을 조금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현대미포 조선부터 설명을 드리면 하반기에 이제 조선업종에서의 좀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환경적인 규제가 좀 강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뭐 현대미포조선은 다른 조선사와는 다르게 아직까지 분기 적자가 지속이 되고는 있기는 하지만 빠른 사이클로 인해서 수주 물량이 빠르게 해소되고 있고 높은 성과가 반영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 충분히 연간 흑자 전환 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동자산 내 계약자산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55% 이상 좀 확대가 됐고 이것들은 이제 1년 이내에 인도해야 되는 작업 물량을 좀 의미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시작 시점이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종목군이 좀 오르긴 했지만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발주로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카타르나 모잠비크에 대한 하반기 수주 기대감도 굉장히 좀 큰 상황이고 뭐 물론 조선업이 인력난에 대한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 뭐 정부의 정책들이 좀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좀 긍정적이고 호판 가격도 일부 상승분으로 충분히 성과로 대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현대미포조선을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일단 현대미포조선 말고도 여러 가지 기업들 언급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는 네. 어떤 기업 중점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네, 두 번째로는 재룡전기입니다. 사실 이제 변압기 관련된 부분들이 실적주로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해당 종목은 차단기나 변압기 등 제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요. 배전선으로 이제 전압 조종 사용할 때 좀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가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는데 지난 2월에는 128%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지난 또 3월에는 42% 공급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매출액이 76%, 영업이익이 13,000%가 넘게 그리고 당기 순이익이 963%가 증가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단위 계속적으로 좀 증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변압기가 최대 10년 안에 가장 큰 사이클로 들어왔기 때문에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의 상승 기조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전기차 부분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에 따른 좀 수요 증가로 인해서 앞으로 설치량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실적주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앞서 언급드린 이제 또 조선과도 연관이 있는데 선박용 제품에 대한 수주름도 강력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좋은 실적 기조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